큐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금배 제2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원샷 외치는 당신이 진정한 VIP. 최세연 TV 실방에 찾아주신 우리 유치님들이 진정한 VIP이십니다. 저녁 식사들 하셨나요? 저는 짜장면 먹었어요. 탕수육에서 짜장. 족발에. 우리 오늘 사실은 저 얼굴이 빨갛지 않나요? 소주를 한잔 했거든요. 소주를 한잔 해가지고 오늘 밤 방송을 못하겠어요. 친한 친구,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거든요.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오늘 둘이 손잡고 쎄쎄쎄 하고 놀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또 오늘 방송은 못하고 내일 밤에 9시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계획도 없이 이렇게 친구를 만나가지고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오늘 또 우리 친구랑 신나게 놀 기회가 생겼어요. 뛰어놀 거예요. 저는 우리 유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재생 TV 찾아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저 바람 좀 쏠려고 나왔어요. 한 잔 먹으면 전봇대가 뭐로 보일까요? 자,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가로등 밑에 단풍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떨어지겠죠.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인형이 어디 건지 아세요? 여기 있네요. 짜잔. 인형 뽑기. 여기는 조그만한 인형이고, 어머, 귀엽다. 고래. 다 이쁘다. 강아지도 너무 예쁘다. 그죠? 강아지도 예쁘고, 고래도 이쁘고. 근데 이거 잘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몇 집게가 있는데 잘 뽑혀질까 모르겠어요. 이따가 한번 해봐야지. 큰 인형이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이거는 돋보기. 아, 집게가 크긴 하다. 돋보기 힘들겠죠. 아까 인형 여기서 뽑은 거예요. 단풍. 여기는 단풍이 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남아있네요. 제가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저녁에 우리 만나요. 사랑합니다. 단풍아 안녕. 가로등과 단풍 이쁘다. 그죠? 역시 단풍 하나보다 가로등과 단풍 두 개가 되니까 합쳐지니까 더 멋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. 그쵸? 류치님들과 최서연 이렇게 함께이기 때문에 제가 더 빛이 나지 않나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또 만나요.